안녕하세요. 텃밭 꾸러기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샤인머스캣 수확을 하러 나왔습니다. 짠! 제가 키운 샤인 중에 가장 큰 놈입니다. 한뼘 이상 나오죠? 제손한뼘 이상 나오고, 알도 엄청 큽니다. 네. 맛도 어느 정도 다든것 같아서 수확을 하려는 거고, 샤인은 얘가 당도가 올랐는지 수확 시기가 됐는지 확인하는 거는 1차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보이십니까? 요 줄기. 요 열매 줄기가 다 보면은 목질화가 됐죠? 목질화가 여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당도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듯이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더 일반 농가보다 더 익힌 상태에서 수확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 농가는 요 정도에서 수확을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녹지라가 된 상태에서 수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제일 잘큰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나무를 이렇게 줄기를 받기 위해서 키운 거라서 여기에서는 뭐요 송이밖에 안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크기가 나왔고요. 다른 쪽은 조금 잘게 나왔지만 내년을 기약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걸로 만족을 할까 합니다. 그래도 엄청 크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이따가 집에 가서 이게 그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재볼 거니까요.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번 수확을 해 볼까요? 오, 무게감이 장난 아닙니다. 우와, 땅. 이면 아마 시장이나 마트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여긴 곰팡이가 쓸었네요. 요건 에러. 이렇게까지 목질화가 되는 거는 아마 안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완전한 당도가 올라온다는 거 참고 삼아 하시고, 제가 겨울에 포도, 삽수, 나눔도 할 거니까 이렇게 텃밭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베란다 있으시면 화분에다가 키우신 다음에 이렇게 한 송이만 달아도 재미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화분에다가 이렇게 샤인머스캣 한 송이 정도 재미삼아 한번 달아보시는 것도, 이 정도 나오는 거면 엄청 뿌듯하죠? 이게 아마 시중에서 보면은 10,000원 중반, 후반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쵸? 600g이 보통 10,000원 정도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된것 같은데, 이따가 그람 한번 재볼게요. 네. 그러면 다른 샤인머스캣도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른 쪽 샤인 나무에 왔는데, 여기에는 몇 개가 더 달려있죠? 아마 짜질꾸리한 애들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열어보면서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랑 다르죠? 엄청 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더 입히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냥 수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이렇죠? 이게 아무래도 지베르는 처리를 제가 잘못한 거겠죠? 그래서 알이 하나도 안 커진 겁니다. 그냥 일단 재미삼아 하니까 수확은 다 해버리겠습니다. 얘는 조금 더 크네요.
상태가 안 좋지만 뭐 내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오늘은 올해는 그냥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오, 갑자기 비가 옵니다. 오, 빨리 수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수확을 마치고 왔습니다. 어우, 수확하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어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끊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수확을 마친 샤인 머스켓입니다. 네, 아까도 보였듯이 하나는 튼실하게 컸지만 나머지는 좀 자질구레하죠. 뭐 일단은 올해는 나무를 키우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하나, 요게 얼마나 그람 수가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저거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몇 그람인지 한번 이렇게. 이제 물이, 비가 와서 물이 묻었는데 이대로 하겠습니다. 뭐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으니까요. 1kg. 1kg가 되네요. 와, 엄청납니다. 1kg. 와, 보통 마트에서 한 600, 700g 정도 파는 것 같은데 1kg라는 그람수가 나왔습니다. 와, 그러면 뭐 다른 것들도 뭐 짜질구리하지만 뭐 그 중에 좀 큰 거 한번 더 해볼까요? 얘도 있는데, 오, 얘도 그래도 390g. 어,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다른 거는 이거는 제가 중간중간 막 떨어뜨리고 난리 났네요. 오, 이것도 그래도 400g이 넘네요. 오, 괜찮은 것, 괜찮네요, 다들. 이것도 좀 큰 것 같은데. 지금 보이신가? 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막 급하게 뛰어오려고 알을 다 떨궜습니다. 또 340. 어, 일단 제일 큰 게 1kg. 작은 것도 뭐 300, 40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어, 내년이 정말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텃밭이 있으시거나 집에 베란다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분에다가 샤인머스켓 하나 키워놓고 한 송이 두 송씩 따서 드실 수 있게 키운다면 좋지 않을까요? 집에 보통 화분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인머스켓 키우면은 어, 조경으로서 괜찮고, 그리고 열매도 먹고 일석이조 아닐까 싶습니다. 어, 맛을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알을 볼까요? 어, 알도 크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오, 저 육즙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짝반짝 하면서 육즙도 좋고, 이것도 한번 그러면 먹어볼게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샤인하고 똑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잘라볼까요? 요것도, 어, 요것도 좋네요. 그쵸? 이것도 이렇게. 오, 캐메플도 왔대. 제가 나눔을 했더니 주변 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캠벨 중에 제일 맛있다 했었죠. 어, 이거 샤인도 나눠주면은 어, 난리 나겠는데요.
정말 맛있는데요? 아, 이거는 아마도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송이씩 나누면 힘들 것 같고, 제가 맛이라도 보라고 그냥 몇 알씩 가져가서 한번 맛보기로 한번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자기도 더 달라고 난리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재배를 하고 이렇게 나눔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취미생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먹는 것도 좋지만 나누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샤인머스캣, 충랑, 갬블포도 한번 재배를 해보시고 한 송이씩 한번 수확을 해보는 재미를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샤인머스캣 수확을 했다는 거 보여드렸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